비엔알 식품 유산균을 먹으면 몸속에 쌓인 지방도 빠지고 식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완전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유산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어떻게 이런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건지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 신기하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모유 유래 유산균인 BNI 17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기 때문입니다. BNI 17 유산균 섭취로 인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게 되면, 즉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 뚱보균이 세력을 확장할 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비만 기억을 보유한 뚱보균이 요일을 일으키는 일을 BNI 17 유산균이 근원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 한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8주 뒤에 그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설사를 앓고 있는 20에서 55세 실험군을 대상으로 8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BNR17 유산균의 다이어트 효과를 알짱이 직접 검증해보는 알짜 체험단 시간입니다. BNR17 유산균 섭취 2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갱년기가 오고 나서요. 살이 찌고 뭐 살을 빼도 빠지지도 않고 살이 찌고 나서 몸이 둔해지면서 무릎도 아프고 이제 자다가도 늘 깨지고 그래서 2kg가 또 불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2kg가 빠져서 다행인데 또 요요가 올까 봐 매우 걱정이 되거든요. 만성 비만이 고민인 체험단 세 분의 체성분 검사 결과 세 분 모두 체중과 체지방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심한 과체중 상태,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균 10kg 이상 감량을 해야 합니다. 중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적정량의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까지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시 장 건강 개선을 위한 유산균 섭취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2주 동안 체험하면서 식단도 잘 지키고 살을 빼기 위해 매일 꾸준히 1시간씩 걸으려 노력하고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유산균도 빼놓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체기가 사라지고 장활동이 활발해서 그런지 몸도 가벼워지고 배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서 그런지 아침마다 화장실도 잘 갔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뱃살도 살짝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엔날 17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 알짜 체험단의 체중과 체지방이 확연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엔날 17 유산균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네요. 네. 네.